그 커피국은 제가 약간의 변칙 튜닝을 했거든요. 변칙 튜닝에 묘미가 있어요. 이 스탠다드 튜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, 그 코드를. 그렇지만 뭔가 굉장히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. 사실 그거 어떤 분들한테는 전혀 중요하지도 않을 수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되게 그랬습니다. 지금은 안 합니다. 잘안 해요. 네, 마지막 노래 들려드릴게요. 좋은 비밀이 드라이브였고요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되게 재밌는 자리였고, 아저씨 그냥 이어집니다.